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드디어 왔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늦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드디어 저도 손에 들어왔습니다.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아이언맨 마크 85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안 뜯고 엄청 기다렸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뜯으려고, 언박싱 하려고 여기 뜯고 여기도 뜯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밑에를 뜯는데 오늘은 지금 이미 뜯어가지고 실수를 해버렸네요. 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고요, 리뷰하고 하겠습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뭐 다이캐스트 제품들이 좀 큰 편이긴 한데, 이렇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나왔어요. 아이언맨 마크 85. 야, 이렇게 돼 있네요.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담으려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많이 멀어져야 돼가지고 그냥 찍을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아이언맨 85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고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이캐스트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박스 뺄 수 있는 이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굳이 여기까지 막아줄 필요는 없으니까. 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요거 정품 홀로그램과 여러 가지 뭐 주의사항들 그리고 스텝진들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쓰여 있어요. 네, 이쪽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튼튼하게 잘 나왔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마크 85라고 쓰여 있죠. 오, 좋아 좋아. 자, 여러분 우리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 헤드, 맨 처음에 거의 그 중동 사람을 만들어 놨었는데 바뀐 헤드가 왔습니다. 아, 바뀐 헤드. 오, 좋아 좋아 좋아. 바뀐 헤드가 왔습니다. 하, 다행이다. 핫토이가 웬일로 이거 바꿔줬죠. 아주 난리가 났었으니까 너무나 다행이네요. 네, 역시 이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늘 이것만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커스텀 헤드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잘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거 넣어놓겠습니다. 넣어놓고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본체가 보이네요. 어우, 영롱하다. 네, 아, 나노 건틀렛 끼고 있는 네, 오른손도 되어 있고요. 손도 이렇게, 이거 아시죠? 전지 가동성 바퀴가 되는 손. 네, 바퀴가 되는 손. 네, 리펄서 발사하는 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먹 쥔 손은 끼어 있고요. 아, 요건 목링. 네, 여기 헤드에다 끼는 목링 들어 있습니다. 네, 밑에 쪽을 열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 있고요. 불가사리 파츠라고 하죠. 리포커서 요거 되어 있고요.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나? 역시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볼트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라이트업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요 파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 있습니다. 스탠드. 여기 엔드게임 마크가 되어 있는, 로고가 있는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따로 다 구비해 놔가지고 떨어지면 갈아주려고. 여러분 이거 그냥 껴놓으면 이게 오래되면은 슬금슬금 뭐가 새더라고요. 하얗게 변합니다. 뭐 큰일 난 건 아니니까 닦아주고 다시 끼워주면은 볼이 들어와서 별 문제 없어요. 자, 여기 집게도 되어 있고요.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이언맨 마크 85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역시 다이캐스트의 이 느낌이란 일단 손맛이 좋고요. 네, 묵직한 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차가웠고 네, 그런 거 아주 그냥 그 손맛이 좋은데 역시 이 광빨도 뭐 도색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프로포션도 좋고요. 덩치도 꽤 있는 게 특히나 이 상체가 조금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두껍고 넓어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 이제 LED가 들어오고 하면 눈이 돌아가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이래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어지간하면 제 거가 되면은 제가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고 있지. 물론 또 만지다 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헤드부터 살펴보면서 가동성과 조형, 도색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보시면요.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 잘 빠졌죠? 요 아이언맨 마크 85가 두껍거나 뭐 이렇다기보다 헤드는 밑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상이에요, 영화에서도. 근데 그런 거 좀 잘 표현해 준 것 같고요. 이런 몰드라든가 도색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메탈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지면서 조금 놀란 게 예전에는 이거 갖다가 뭐 홈을 잡아서 빼야지 열렸는데 얘는 이제 자석으로 탈부착하게 해줘가지고 와, 너무 편하네요. 여기다 이제 건전지 넣고 LED를 켤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 비싸게 받는데 이 정도 해줘야지. 그리고 요거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뭐랄까 애매한 그 웨더링? 안 해줘도 되는데 뭐 굳이 한 그런 웨더링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목 가동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위로 완전히
자발던인데 벗겨지려고 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여기가 좀 비긴 하는데 이런 포징을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목에 있는 몰드 도색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먹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거는 일단 보기에는 먹선이 도드라지게 튀어나가거나 잘못 그려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핫토이가 생각보다 QC, 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이 품질 관리가 잘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얘는 일단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밑에 목 쪽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 승모근 쪽도 굉장히 멋있게 잘 뽑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런 데 있죠. 요게 이제 아크 리액터가 LED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가 사실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게 초반 물품이 아니라 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초반 물품은 이 어깨가 엄청 떠가지고 꼴보기 싫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얘가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고 밑으로 내릴 수 있는데 위로 올려가지고 딱 붙이면 이렇게 돼요. 떠요. 요거 뭐 수리하는 방법도 카페에서 뭐 공유하시고 했는데 얘가 살짝 요 어깨 승모근과 맞게끔 내려주시면 요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처럼. 하지만 뭐 고쳐주실 분은 고치시는데 저는 그렇게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어깨가 요렇게 앞쪽으로 꺾입니다. 42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마무시하게 나와가지고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뒤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뒤에서 보더라도 요런 게 살짝 보이면서 딱 여기까지. 가동폭이 좁아졌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어깨 뽕 한번 들어보면은 이 안쪽에도 이렇게 몰드라든가 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 웨더링들 네,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배틀 데미지 뒤에 봤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웨더링을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슴 쪽을 보시게 되면 아크릴릭터 굉장히 잘 보이죠? 이 안쪽에 이렇게 빼면 네, 이렇게 몰드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생체 무기처럼 되어 있어서 근데 약간 뭐 징그럽기도 하고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안 여시는 게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아이언맨의 그런 메카닉한 느낌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열 일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갈비뼈 쪽에 요거 가동이 됩니다. 여기도 요 파츠가 가동이 돼요. 얘도 가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숙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에도 몰드가 있고 저도 뭐 생각보다 여기 감동을 살짝 받았어요. 배 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크리액터. 아크리액터 포인트가 마크 46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런 상태고 이렇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 미스된 부분은 없습니다. 수구리가 얼마큼 됐느냐. 가동.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얼마 주고 사는데 이거밖에 안 돼. 열받을 수 있어요. 얘 돌아가는 것도 이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얘네가 뭘 준비했냐면 주 2단으로 늘어납니다. 2단으로. 자 일단 2단 다 늘어갔네. 자 위쪽에도 뽑히고요. 아래쪽에도 뽑힙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길어지면서 여기도 확 이거 깜짝이야. 부러진 줄 알았네. 너무 확했다. 가동폭이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자 위에도 돌아가지만 밑에도 살짝 돌아갑니다. 이게 뾰족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크릴릭터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확 돌아가게는 못했습니다. 이 안에 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굽히는 거 수구리 하는 거 나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땅치기 포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쑥 닫힙니다. 팔 쪽 가동 포인트 볼게요. 2두, 3두 쪽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팔을 접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아이언맨 마크 50대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접을 때는 어깨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팔을 접어주면 됩니다. 이중관절이라 접히더라도 이 안쪽에 몰드와 도색 다 되어 있죠. 생각보다 꽤 많이 접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내려간 상태라면 예 굉장히 이거 거슬립니다. 여기 이미 벌어지죠 여기. 그죠?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도색이 까질 수도 있고요. 팔목도 잘 돌아가지요. 자 밑에 쪽 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들썩들썩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징을 하는 데 있어서 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 고관절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이 앞쪽에 이렇게 열리고요. 옆쪽도 이렇게 열립니다. 앞과 옆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서 꺾었을 때 그냥 바로 옆으로 올리니까 뭐 별로 안 올라가긴 하는데 얘 살짝 들어서 옆으로 제껴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90도까지는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벌어지게 하려면 이 고관절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6인치처럼 라쳇 관절을 써줘서 일단 2단 이렇게 내려갑니다. 2단까지 내려가네요. 그럼 옆으로 했을 때 다리를 들게 되면 거의 이쪽에서 봤을 때 90도 가까이 90도까지는 어거지로 어떻게 틀면 올라갈 것 같지만 90도 안 돼요.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거의 90도까지 됩니다. 고관절이 연장이 됩니다. 다시 올리려면
이렇게 두 번 내리면 네, 이렇게 툭툭. 또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낙지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도 아크리에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단지 허벅지 쪽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상은 안 움직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배선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크리에이터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배선이 이렇게 꼬여버리면 끊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라고 뭐 제가 설계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순서 있는데 얘를 먼저 덮어주고 얘를 덮어줘야 됩니다. 얘를 먼저 올리고 얘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닫고 닫아야지 얘가 뜨지 않아요.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떠버려요. 예, 어색합니다. 요거 눈에 걸려서 거슬린다고 눌러버리면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다리 쪽도 보시게 되면 여기 왜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웨더링이 되어 있어요. 네, 허벅지 안쪽까지도 이렇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목선이 삐져나간 게 거의 없네. 그리고 이제 무릎 쪽도 이중관절이라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접히죠. 이 포즈는 이팅? 네, 팅? 네, 하비킴님 보고 싶네요. 무릎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쪽에 내려오게 되면 요런 선들, 이게 도색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광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요런 게 움직여요. 예, 이렇게 가동이 돼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제낄 때에 아우 거슬리는 게 없죠. 옛날에는 좀 거슬렸거든요. 이런 게 뒤쪽으로 움직여도 거슬리는 게 없어요. 좋습니다. 앞쪽은 어떠냐? 앞쪽도 거슬리는 게 없어요. 얘도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쭉 내밀 수 있습니다. 발에 덮개가 있는 상태에서도 보이긴 한데 이렇게 꺾여집니다. 많이는 안 꺾이네요. 옛날보다 여기 좀 더 꺾이면 좋았을 텐데.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관절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엉덩이 조형 좋고요. 다리 쪽에는 아크리에이터 포인트가 없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등 쪽에 오시게 되면 여기 이제 플랩 여기 이렇게 살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안에 보이는 이런 매력적인 느낌들. 네, 이런 거 좋고요. 여기도 아크리에이터 포인트 있고요. 등쪽, 등발이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등 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홈이 있는데 얘를 빼주면 나중에 이제 불가사리 파츠라고 하는 리포커서가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부터 뭐가 남았을까요? 나머지 파츠들 한번 확인하면서 포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파츠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양품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먹선 삐져나온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웨더링 자체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지 웨더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살짝 어설프긴 하지만요. 배터리를 안 껴서 이제 라이트업이 혹시라도 불량이 있을까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포징 기본적인 것만 잡아도 당당한 포스를 품고 있는 아이언맨 마크 85입니다. 네,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85 땅치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땅치기 포징 선수거든요. 정말 잘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야, 이거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요 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꽤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오랜만에 땅치기 해보니까 뭐 기분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가동성은 아쉽긴 하네요. 그거 말고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히어로 랜딩이라고 하죠. 아이언맨 마크 85 땅치기 포징이었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야, 요런 포징이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가동성이 되긴 하지만 땅치기 포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런 포징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발목 가동성이 앞뒤로는 좋은데 좌우로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접지력 보강해주는 게 무거워서 그렇지 발바닥 자체가 이 지면에 닿는 면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요렇게. 뭐든지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네요. 하지만 요 정도만 요 포징 잡아도 핫토이가 이렇게 잡히는 게 어딥니까? 12인치인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고요. 요런 포징으로 전시해놔도 꽤나 간지 폭발일 것 같습니다.
네, 리포커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LED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가운데만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가서 이쪽까지 다 들어와야지 사실 되는데, 요거 분명히 커스텀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 커스텀 하고 싶긴 하네요. 솔직히 커스텀을 안 해도 나중에 옵션 파츠로 따로 요거만 파는 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몰드가 잘 파여 있고요. 뭐 도색 상태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쪽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조립판이라고 나사로 엄청 박아놨네. 뭐 초합품도 아닌데 아주. 이 나사를 풀면은 얘네 두 개는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 사이즈랑 작은 것들은 분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몰드 굉장히 좋은데, 여기 좀 그라데이션으로 좀 도색이라도 좀 해주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빨리 껴볼게요. 예, 등 쪽에 파츠를 먼저 분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있는데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 파츠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얘가 좀 부실하긴 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똑 부러집니다. 홈 있어요. 홈. 홈에다 넣고 지렛대 원리 아시죠? 지렛대 원리. 요렇게 살살살살 햄. 오, 얘가 또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아유. 예, 됐다. 오케이. 요렇게 됐습니다. 꽂을 수 있는 게 홀이 밑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샤샥 꽂으면 오우, 꽉 타이트하게 맞네요. 얘는 안 돌리고 그냥 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아주 뭐 찰떡 궁합이죠. 도색까지 굉장히 잘 어울리게 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등의 파츠가 유격이 거의 없이 원래 있는 것처럼 딱 맞아요. 그렇죠. 기계공학 하신 분들이 잘 만들었겠죠. 설계. 네, 아주 뭐 틈새 벌어지는 거 없이, 애매한 거 없이 잘 들어 맞습니다. Thor, hit me. 요, 그 느낌이죠? 자, 요렇게 한 김에 스탠드 조립해서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자, 스탠드입니다. 핫토이 스탠드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다 되는 거지. 무광에 A자랑 어벤져스 엔드게임 요 로고만 유광을 해줘서 고급지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아이언맨 이렇게 딱 프린트만 되어 있는데, 뭔가 엄청 진한 흰색이 아니라 한번 더 칠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게 그렇지만 아무튼 얘 뒤에 짚어주는 거, 예, 철봉 예, 휘어지는 철봉, 이걸 빨리 조립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토이 아이언맨 85. 네,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 요런 포징 멋있네요. 네, 역시 베이스에 위에 띄워놓으니까 굉장히 또 역동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포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거는요, 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버텨주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집게가 이제 꽉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잡아주기 때문에 무게가 꽤 나가다 보니까 아우, 굉장히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나쁘지 않게 포징이 된 것 같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돌려보는 게 힘들었어요. 손으로 돌릴게요. 요렇게. 네, 요런 느낌. 야, 요런데 이제 힙이랑 허리 라인에서 위로 딱 꺾어지는 거, 요런 것들. 요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징을 짓는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다리가 요렇게 많이 굽혀, 이 조금만 더 접혀도 좋았을 텐데, 밑에 쪽에도 뭔가 이렇게 눌릴 수 있게끔 건담은 그런 거 좀 많이 만들어줬는데, 예, 그런 기믹들을 좀 사용하면 역동적인 포징을 짓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은데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핫토이가, 네, 요렇게 좀 돌려보면 더. 네, 요런 느낌입니다. 약간 스태츄 느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포징을 지어봤는데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리포커서 달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은 뭐 그렇게 크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이렇게 역동적인 장면, 아, 요런데. 요렇게 허벅지 타고 올라가서 여기 하체 쪽에서 상체 올라간 요런 라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네, 광팔까지 더해줘가지고 아주 좋아요. 요런 것들 저는 좀 되게 많이 보거든요. 중요하게.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잡아놓은 게 아니라 상체가 이렇게 휘어있죠? 네, 앞쪽으로 쏠리게끔 공격을 하는 태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포징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언맨 마크 85 스태츄스러운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배터리를 다 장착하고 라이트 업 한 상태로 한번 포징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멋집니다. 사실 실물이 정말 좋은데 실물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라이트업이 딱 되면서 확실히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느낌.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조명이 좀 강하다 보니까 라이트업 된 게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아이언맨 헤드와 나노건틀렛 팔 파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아이언맨 헤드 한번 볼까요? 토니 스타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있었던 조형을 재탕이다 뭐 이렇게 말도 많고 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잘 나왔던 걸 다시 쓰는 게 좋죠. 약간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느낌들 나쁘지 않고 이렇게 모양도 잘 잡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번 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나노 건틀렛을 꼈는데 이렇게 아주 멀쩡한 이 전지 가동선 손가락 마디가 움직인다고 해서 전지 가동선이라고 하지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뭐 가동은 되고요. 네, 당연히 팔을 갈아 끼우면 이렇게 발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피니티 스톤이 박혀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아마 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갈아 끼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갈아 끼우는 건요, 머리를 일단 라이트업을 끄고 머리를 빼줍니다. 네, 그럼 목까지 빠지죠. 그럼 이렇게 볼 조인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먼저 목링을 뭐라? 목링이 필요 없는데? 에, 목링이 필요 없네요 이거. 오, 근데 목링을 왜 넣어준 거지? 이거 뭐 뜻으로 있는 거지? 좀 알 수가 없다. 나중에 필요한 건가? 아무튼 이렇게 목을 끼워주면 되나? 너무 안 들어가! 야 빨리 들어가! 아우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뭔가 목이 많이 허전하네요. 다시 빼. 다시 빼. 아니 이거 목링 이게 사이즈 안 맞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걸 빼야 되나? 아 이걸 빼는 거구나. 아 여러분 제가 설명서를 안 봤더니 이게 빠지는 거네요. 이야 이게 목링이 짧은 거고 이건 긴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고 민망해라. 예 여기 딱 붙네. 오케이 좋았어. 팔 한번 보겠습니다. 팔. 자 나노 건틀렛은 어느 팔이다? 오른팔이다. 예 오른팔 여기 잡고 쭉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얘를 껴주는 거죠. 이렇게 껴주면 자자자 한번 오 빛나는데 이거 좀 약간 민망한데요? 이거 빛이 별로 안 나요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굉장히 불빛이 약합니다. 하, 진짜 미치도록 안타깝다. 와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뭐 다른 포징 한번 해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포징을 해봤는데, 와, 일단 인피니티 스톤에서 이게 빛이 안 나니까, 와, 굉장히 난감하네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일단은 지금은 저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토니 스타크 헤드 덕분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토니 스타크 이런 포징 해봤습니다. 네, 아이엠 아이언맨 버전인데 하, 뭔가 좀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 이제 팔도 그렇고 이 몸통도 그렇고 이 데미지가 듬뿍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얼굴이 너무 근엄한 얼굴이야. 물론 배틀 데미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또 얼마나 밀릴지는 모르겠으나 또 출시한다고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헤드가 잘 나왔는데 이 포징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노 건틀렛도 괜찮은데 빛이 약하고 요 포징에 또 안 어울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헤드를 한번 박아보죠. 자 여러분 맥스넛 아십니까? 네 헤드 정말 잘 나오는데요. 여기 맨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제가 빨리 구해놨던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게 두 개를 구해가지고 하나는 아이언맨 마크 50 그 나노 컴뱃 수트 있죠? 거기다가 커스텀 제품으로 해놓고 요거는 이제 하나 여분으로 마련해놓고 있었습니다. 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헤드가 커리어 여기에 아우 대박입니다. 으샤샤샤샤 자, 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배틀 데미지지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대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땀방울 송글송글한 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 로다주가 영화 촬영했을 때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고 긴박한 얼굴 그리고 얼굴에 상처난 것들 안에 이빨 이런 느낌까지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헤드 조형이기도 합니다. 저거 이거 6인치짜리도 구해놨거든요. 이런 눈알 도색 같은 것도 기가 막히고요. 아무튼 조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드를 한번 갈아 끼우면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바꿔꼈습니다. 어떠신가요, 느낌? 굉장히 리얼한 느낌을 줍니다. 아, 물론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도 분명히 잘 나오겠지만 이렇게 살짝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긴박한 얼굴, 근엄한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면요, 네,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어우, 기가 막히죠? 옆에서 봐도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뭐, 아무튼 워낙 잘 나와가지고 입모양, 이 인상 쓴 거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온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이언맨 마크 85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맥스넛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토니 스타크 헤드까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이언맨 마크 85 꽤나 괜찮죠? 잘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헤드가 초반의 헤드가 아니라 그래도 잘 나왔었던 헤드를 리페인트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꽤나 괜찮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가동성에 대한 부분, 그건 조금 아쉬웠는데, 그리고 리포커서에 라이트업이 없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아이언맨 마크 85였습니다. 이것저것 포징도 지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와 댓글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상태로 이렇게 전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